그 어제 잘라놓고 안 치웠는데 그 어쩌려고? 아, 나중에 말라가지고요. 겨울에 풀때 때 사용하려고요. 내가 지금 찔레하고 저기 뭐야 그거 갖다 놨으니까 그거 씻어 와요. 좀 좀 짜게. 이거 예. 우리가 과일만 먹으니까 또 약하니까 예. 이거 조금 예. 해왔어요. 이거 예. 큰 거 하나 있을 텐데 이거 보세요. 예. 금지가 좋죠? 예. 씻어갖고 와요. 예. 그거하고 뭐하고 넣을 거예요? 아, 사과하고 넣을 거예요. 그래. 예. 오늘 주스를 짜려고요. 여기 뜯어온 근데요? 났어? 예. 이거 사과하고 맛있게 짜주세요. 예. 고독하고 찔레하고 예. 좋은 거. 찔레가 워낙 강하잖아요. 웬만한 들판에서도 막 이렇게 왕성하니까 약효도 좀 있지 않겠나. 달큰해요, 이게 원래 찔레가. 아, 진공 선생, 내가. 예. 우리 과일 좀 살려고 오늘 치나물을 좀 뜯었거든. 그리고 나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치나물을 끊다가 굉장히 슬픔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데쳐 먹는 거를 이제 멈춰야겠다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나오면서 이제 끝난 건가? 이 생각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오늘 진공 선생이랑 나랑 우리 나무 좀 사러 가자 그래갖고 그 오늘 읍에 갔잖아요. 예, 산림조합. 그 산림조합에서 로타리에서 돌아가는데 두 번째로 다시 큰 슬픔이 일어나더라고. 고사리 끊고 하는 것도 이제 나는 또 멈춰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그랬는데, 돌아와서 고사리를 삶아서 넣으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솥이 블랙아웃이 됐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고장 나버렸어요. 예. 또 잘 되다가요? 응. 그 다른 거는 돈벌이를 안 해도 나물이라도 이제는 조금 고사리라도 끊어서 말려서 예. 팔아야 되는데 그 솥을 예. 고쳐올까요? 아, 그 솥은 이제 안 해도 되겠네요. 더 이상은. 그러면은 고사리 좀 끊으면 살짝 불 때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거 솥하고 그거 하나만 우리가 구해옵시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처음으로 12시 돼서 예. 우리 과일 먹었잖아요. 예. 망고도 먹고 간단하게 한 과일 두 가지 정도 먹었는데, 내가 어제까지 사실은 야채를 좀 부드러운 야채를 조금 데쳐서 먹고 생야채도 섞어서 먹었는데 이제는 못 먹겠네요. 예. 이제는 설사가 나오고 아예 몸에서 이제 안 받는 상태가 예. 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물 알만 과일 조금 먹는 그쪽으로 거의 전환이 이렇게 가셨는 것 같은데요. 두리안도 예.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오, 내 마음의 욕망이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하게. 예. 이제 그런 화식을 하고 했던 그 평범한 마음은 이제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 예, 끓이는 그것도 블랙아웃이 되고요. 다 죽었어요.
그래, 앞전에 저기 저것도 이상하게 꼬사리를 삶아 있대 그때요. 저 갑자기 자리 됐다가 그냥 싹 가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오늘 쌍으로 있잖아요. 고쳐왔는데도 소용없잖아. 나타났네요. 다시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거를 고치지도 말고, 이제, 있는 거, 자원에서 있는 거, 그걸로 이제, 꼬사리 그래도 한 1kg 하면 요즘 5만 원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2kg만 내도 10만 원 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두리안이나 사 과일 사 먹는 먹고, 데요. 과일 좀사 먹고, 그리고 이제, 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겠네, 이제는. 이제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제 더 이상. 다시 45kg로 떨어졌고, 진공 선생님의 몸무게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저는 오늘 재보니까 한53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끝이 난것 같고, 진공 선생이 약초를 안 먹겠다고 그러더니, 어제는 이제 진공 선생이 소금을 좀 먹고 싶다고 하더니, 그때는 약간 저기 필요했는 같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약초는 이제 멈춘 것 같고요. 이제 한끼 과일 한 번, 아주 조금 아마 이제 이것도 얼마 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늘 사실은 과일이.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몸이 적응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산탈때 오늘, 산 이렇게 고바위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약간 핑 도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또 정상으로, 근데 오늘 12시 넘도록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너무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고 슬픈 감정과 행복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더라고. 하나는 안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 좋아하던 채소도 못 먹는 건가? 그런 슬픔이 이제 일어나서 미묘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진공 선생은 지금 아, 참, 상태가 스님 차도 어제 마셨는데. 녹차를 볶아가지고 녹차를 만드는데, 진공 선생이 볶지 말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래가지고 생으로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이제는 이제 안 맞는다는 걸 느꼈어요. 안 맞더라고요. 쎄. 약초와도 빠이빠이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물 알만 과일로 이렇게. 야, 한 번인데, 그것도 에너지가 가벼운 이렇게 아주 과일. 미세한 거, 조금. 그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요번 4월, 5월 안에 뭐 결정이 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벌써 포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준비가 나도 된것 같아요, 나름대로.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고, 그동안에, 이틀 전인가? 선거하러 갔다가 우리가. 그때 선거를 하고 가면서 내려가니까 약간 그게 일어나더라고. 맛있는 빵. 그게 일어나는데, 진공 선생이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바로 죽어버리더라고, 마음이. 그 진공 선생은 어때요? 과일에 대해 대하는 자세가. 아직까지는 과일은 땡기네. 두리안 하고요. 뭐 망고라든가요. 이렇게 이제 이 호흡식이라 하는 게 계속 이렇게 하나의 이제 우리의 본성으로 가는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서서히 내 몸이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몸에 이렇게 기를 기울일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거 먹고 이것저것 하는데 몸에서 거부한다 하는 거는 먹지 마라는 뜻이거든요. 먹지 말라고 사인이 왔죠, 이제는. 잘 먹었네요, 한 일주일 정도인가.
앞전에 과일만 먹다가 제가 진공 선생에다 나는 약초 좀 더 먹을 거야 했는데 그것도 잠시네요. 일시적으로 일어난 그거였던 거죠. 항상 몸에 기를 기울이면 몸이 이렇게 이제 원할 때만 딱 먹고요.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그리고 몸이 억지로 먹기 싫은데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몸한테 물어봐야 되고 몸에 잘 기를 기울이면 몸이 있잖아요. 알아서 이렇게 하다가요. 이제 이렇게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치유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일반적인 약이라든가 뭐 어떤 이제 병원에 의존 안 해도요. 누구나 자기를 스스로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뭐 단식이라든가 이제 생식을 하시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요. 오늘 그 불대사 할 수 있는 거 조그마한 솥 하나 예. 구하러 가죠. 예. 모두들 건강하시고 예, 건강한 섭생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동에서 진공. 선생님. 예. 이제 딱 이게 식사 전부인데 예. 하루에 예. 어때요? 아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이건 저는 진공 선생님 목 송주 목. 아, 다 이거 맛있네요.